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네, 아버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네, 예. 아버지, 어머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케이. 너무 큰 경사라 더 말할 하여튼 저는 축하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식시간 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쪽에 방금 앉아가셨는데 바닥 보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신랑 이우람 군과 신부 이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채로 항신 착용해 주시면 대단히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오늘 더욱더 정숙한 지금 진동 또는 무음 모드로 벗겨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의 정말 큰 박수와 함께 신랑 이우람 군과 신부 이준희 양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식의 첫 순간인 만큼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부모님 입장! 우리 신랑 신부의 예를 밝게 비추어 순서인데요. 화촉 점화는 먼저 우리 신랑 어머니부터 화촉의 점화.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찬! 내밀게 인사! 국가대표이시면서 현재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를 역임합니다. 그럼 질러 입장. 왼쪽 편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등장.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신부가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부 입장. 자, 우리 신부가요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소중한 약속의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은요 마중 나가서 우리 아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빈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요 우리 자, 얼마 남지 않은데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네, 이제는 마주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입장을 마치고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예를 드리는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렷형에 축하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이주희 양은 어떤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본인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신부 네,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성혼 선언문 신랑 이우랑군과 신부 이주희 양은 그 일과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2년 3월 5일 주례 6선철. 네, 부부가 된 두 사람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5일 오늘은 대구리가 잠에서 깨어났다. 코로나19와 봄소풍을 맞아하고